존경하는 의장님, 정상 여러분,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신 푹 총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보건 및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의 삶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세계 인구와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아세안 플러스 3는 서로 밀접한 연대와 교류로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어왔듯이 이번 코로나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단계부터 역내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공동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던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식량 위기에 대비한 비상용 쌀 비축 제도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도 우리가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 겪으면서 많은 도전들에 맞서왔습니다.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역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들의 브리핑과 정상 여러분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시종일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과 진단을 통해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검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 정확도 높은 진단 시약을 조기 상용화했고 선별 진료소 외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검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봉쇄나 이동 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같은 IT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동선 등 모든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야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소비와 투자, 산업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 정책을 시행했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세안 플러스 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역과 의료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내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한 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 전국 모두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합니다. 둘째, 역내 보건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국의 축적된 방역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 플러스 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대하여 한 아세안 보건장관 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한 아세안 웹 세미나를 추진해 방역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방역 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감염병 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교류, 인적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WTO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 플러스 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 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지역의 식량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식량위기가 도래한다면 취약계층은 지금보다 더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 플러스 3 비상용 쌀 비축 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랍니다. 정상 여러분, 아세안 플러스 3는 중요한 도전의 순간마다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시아의 협력과 연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